안녕하세요. 앨리스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2020년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안을 만들었고요. 먼저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체인 스티치를 이용해서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나오고 다시 그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한 땀 위치에서 나와 그 실고리를 걸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또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한 땀 되는 위치에서 나오고 실을 감아주고 그 사이로 바늘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이어서 해 나가시면 체인 스티치 연결이 될 거예요. 자, 라탄 의자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이 수를 놓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 의자의 테두리는 체인 스티치 이용해서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이고 성탄절 계절이라서 이 화사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 달력이 1년 내내 걸어놓는 12달이 다 되어 있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12달을 다 걸어도 괜찮겠다 하는 색상 생각하다가 이 화사한 핑크를 사용했습니다. 다 해놓고 봤을 때 기분이 좋은 색이었고요. 지금 계절하고도 맞고 봄에도 맞을 것 같고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을 선택해서 해보았고요. 첫 번째 줄을 수놓았고요.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체인 스티치를 이용해서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도 이제 다 수를 놓았고요. 이제 세 번째 줄에는 스템 스티치 이용할 건데요. 지금 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 모두 스템 스티치 이용해서 수를 놓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체인 스티치 두 겹을 놓고 그 바로 붙여서 스템 스티치를 놓고 있는데요. 스템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하고 똑같죠. 근데 실 방향만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놓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체인 스티치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 스템 스티치를 붙여서 해 놓은 것은요, 약간 볼륨이 있고 입체감이 나게 보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수를 놓았습니다. 그냥 체인 스티치 세 줄을 이용한다면 너무 평평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의자 뒷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스템 스티치 이용해서 또 놓았습니다. 스템 스티치 여러 줄 이용해서 작업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치 놓고요. 이번에는 다리 부분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놓고 있는데 세로로 먼저 몇 줄을 수 놓고 가로로 꽉 채워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라탄 의자를 보면은 나무 줄기 같은 게 돌돌 엮여서 묶어져 있는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고요. 먼저 스트레이트를 세로로 놓고 가로를 또 놓아준 이유는 약간 볼륨감 있고 입체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자 부분하고 또 이렇게 의자와 의자가 다른 구성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이 스티치를 이용해서 다 수를 놓도록 하고요. 또 메인 색의 핑크보다는 연한 색을 이용해서 좀 차별화를 두어서 수를 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도안에는 담요가 덮어져 있는 도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계절에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놓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틀려져서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은 이 도안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거 아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석도 아까 스템 스티치 이용해서 다 놓아져 있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약간
블링블링한 메탈살을 이용해서 프렌치넛 스티치를 몇 개 놓아줄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단추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프렌치넛 스티치 몇 개 이용해서 수를 놓을 거고요. 나중에 바로 옆에 탁자 위에 꽃병이 하나 있는데 그 꽃병에 있는 꽃도 이 프렌치넛 스티치를 이용해서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스티치가 나오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티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 놓으시면서 많이 익혀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스티치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 위쪽에 그 스티치가 나올 때마다 카드를 다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셔서 더 자세히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메탈살을 이용해서 가로로 스트레이트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놓았던 체인 스티치 등받이 사이사이로 가로 스트레이트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븐 필링 스티치를 놓기 위해서 하는 밑작업이고요. 먼저 우븐 필링 스티치는 가로를 줄을 놓은 다음에 세로를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 두 줄을 조금 붙여서 놓고 좀 띄어서 또 밑에 가로 두 줄을 놓고 해서 연결해서 할 거예요. 우븐 필링 스티치는 꼭 옷감이 짜여 있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나게 하는 스티치예요. 왜 우븐이라는 것이 그런 직물 뭐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븐 필링 스티치는 그런 느낌이고요. 먼저 이렇게 가로를 놓으시고 세로를 놓으실 때 나온 실이 이 바늘을 이용해서 그 가로 실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은 첫 줄과 반대로 바늘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실이 촘촘히 엮여져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저는 오늘 라탄 의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하지 않았고요. 좀 엉성하게 간격을 두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를 엮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등받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스티치도 여러 군데 많이 사용해요. 우리 많이 사용하는 바구니 또는 여름에 많이 쓰는 왕골로 된 모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워놓으시면 아마 여러 가지 수놓을 때 용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르쳐준 것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요. 더보기 란이나 카드 이용해서 더 많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우븐 필링 스티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탁자에 나무, 테이블과 꽃병을 수놓을 텐데요. 우리 스플릿백 스티치 이용해서 수놓을 거예요. 자, 한 땀을 놓고 한 땀 앞으로 뒤에서 빼신 다음에 그 바늘을 앞에 놓았던 땀의 가운데 부분을 통과하면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아지는 것이 스플릿백 스티치입니다. 이 스티치도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면을 채울 때 많이 사용하고 줄을 연결할 때 또는 나뭇가지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많이 배워보시고요. 꽃병은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스플릿백 스티치로 연출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이었는데 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1년 내내 보아도 되겠구나 하는
모양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도안이랑 많이 달라졌죠. 자, 이번에는 아까 방석에 단추 모양 낼 때 프렌치 넛 했죠. 그것으로 꽃을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나와서 바늘에 실을 돌돌 감아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프렌치넛 스티치를 여러 개 놓아서 저 동그란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프렌치넛 스티치도 우리 너무 귀엽고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작업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자, 그리고 먼저 나무 줄기가 먼저 놓아져 있는데요. 꽃 줄기가 줄기는 아까 했던 스템 스티치 이용해서 먼저 놓아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 두 송이 놓았고요. 자, 큰 나뭇잎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나뭇잎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이용해서 놓았습니다. 우리 꽃을 놓을 때 레이지 데이지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이 나뭇잎, 큰 나뭇잎 이용할 때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나란히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쭉 놓아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뭇잎, 큰 나뭇잎 표현할 때 사용해 봤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뭇잎을 한다고 해서 나뭇잎에 쓰이는 스티치를 꼭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티치 이용해서 이렇게 연출해 보시면 또 술을 놓아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용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참 재미있게 수놓을 수 있으니까 많이 수놓으시고 응용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큰 나뭇잎 다 놓으시고요. 군데군데 작은 나뭇잎들 한 잎씩도 놓아 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이용해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에 큰 나뭇잎 놓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레이지 데이지 이용해서 나뭇잎들 채워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꽃병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양탄자를 놓을 거예요. 우리 양탄자를 놓을 건데 스템 스티치 이용해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오늘 스템 스티치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 카펫은 조금 두꺼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스티치는 한 줄, 두 줄 이용해서 했고 지금 이 카펫은 세 줄을 이용해서 약간 두께감이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옅은 색으로 여러 줄 놓고 또 조금 진한 색으로 한 줄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카펫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팀 스티치가 이렇게 줄이 꼬아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카펫 놓을 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좋았고요.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 나와 있는 카펫가 아니고 이렇게 엮어가는 느낌의 카펫이어서 스템 스티치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템 스티치 이용해서 연한 실 이용해서 몇 줄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진한 색 실로 가운데 부분 이 실 가운데 부분에 하나 놓을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 줄 놓아서 카펫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 놓고 가장자리 부부에는 실밥이 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 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론 스티치 이용합니다. 위에서 바깥으로 안쪽으로 바늘이 나갔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한 줄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감싸주는 스트레이트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 안에 한 줄 더 나와서 바로 옆에 가서 바늘이 들어가면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 고리가 생기면 다시 새로 생긴 줄은 한 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거기에 한 줄이 더 나와서 바로 옆으로 들어가면 다시 고리가 나오고 다시 새로 생긴 한 줄은 또 스트레이트로 잡아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테두리를 쫙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실들이 나오겠죠. 그 실들이 나오게끔 한 다음에 나중에 저 동그란 실고리를 가위로 잘라주고 또 삐죽삐죽 나온 것들을 이렇게 잘 맞추어서 다듬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카펫들을 표현해 주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응용해서 많은 거 놓아 보세요. 자, 이렇게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실론 스티치를 다 놓았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잘 다듬어 주면 정말 카펫 같은 모양이 됩니다. 참 재밌죠? 자, 이번에는 제가 놓았던 도안에 테두리를 다 놓을 거예요. 테두리는 지금 좀 진한 밤색을 이용해서 실 한 줄을 이용해서 수를 놓을 건데요. 이번에는 아웃라인 스티치 이용해서 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 스티치 이용해서 모든 수를 놓은 곳에다가 다 테두리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좀 산뜻한 모양이 되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테를 두르는 수를 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도 꼼꼼하게 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림질도 해주고 엽선도 잘 정리를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요.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달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